안녕하세요. 원어민 데이브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면 만약에 누가 Where are you from?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당하게 I'm Korean 이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m Denmarker? I'm Australian? I'm Netherlander? 잘 모르시겠죠? 생각보다 이걸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한국어 되게 쉬워요. 한국, 한국인, 미국, 미국인, 독일, 독일 사람, 브라질, 브라질 사람, 필리핀, 필리핀 사람, 영국, 영국인. 되게 이지하잖아요. 근데 영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브가 사람들이 영어 할 때 자주 틀리는 나라 이름과 발음 알아보고 영어 원어민 기준으로 표준 발음법 알려드릴게요. 물론 미국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스위스. 생각보다 스위스에 나오는 유명한 거 되게 많아요. 스위스 초콜릿, 스위스 시계, 롤렉스, 오메가 시계, 스위스 치즈, 스위스 군용 칼. 근데 그거 알아? 스위스라는 나라 영어 이름 스위스랜드, 스위스랜드. 그리고 스위스인, 스위스 사람은 스위스이라고 해요.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랜드, 스위스. He is from Switzerland. She is Swiss. 베트남. 베트남 쌀국수 존맛탱 인정? 영어 원어민한테 베트남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미국 발음으로 하려면 조금 더 세게 발음해야 돼요. 비엣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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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트남 사람은 Vietnamese. Vietnamese. 베트남 사람? 베트남 people 아니고 Vietnamese. She is from Vietnam. He is Vietnamese. 덴마크. 여러분 레고 아시죠? 장난감. 레고가 덴마크에서 왔어요. 나 어릴 때 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발로 밟으면 개 아프고. 덴마크 영어로 하면 덴마크. 근데 덴마크 사람 뭘로 불러요? 덴마크인 아니고 Danish. 많이 다르죠? Danish.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사람? Danish. I am from Denmark. I am Danish. 인도. 나 인도 카레 짱 좋아하거든요. 인도 카레랑 난이라는 빵이 있는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같이 안 드셔봤으면 꼭 드셔보세요. 인도라는 나라가 영어로 인디아. 인디아. 그리고 인도 사람은 인디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인디안은 인도 사람 아님. 북미 원조민은 Native American. Native American. 인디아, Indian.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Indian. He is from India. She is Indian. 필리핀. 아, 나 동남아 여행 가고 싶어. 필리핀 여행 가본 사람 있나요? 어때요? 놀러 갈 만해요? 필리핀 영어로 Philippines 아니면 The Philippines. 두 개 다 하더라고요. Philippines, The Philippines. 그런데 필리핀 사람은 Filipino. 보이시죠? Philippines은 PH로 시작하고 필리핀 사람, Filipino, F로 시작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Philippines, Filipino. She is from the Philippines. He is Filipino. 오늘의 스폰서 엘사.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엘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내 부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을 고치고 싶다고? 그렇다고 영어 학원에 다니기엔 현생이 너무 바빠 어려우시다고요? 엘사에게 맡기세요. 엘사는 최첨단 AI 기술로 여러분의 영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 발음과 억양을 원어민과 비교해 평가해주고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의 발음을 교정해드립니다. Look at the time. It's almost midnight. Run faster. Maybe we can catch the last train. Run faster. Maybe we can catch the last train. Run faster. Maybe we can catch the last train. 발음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 표현, 일상회화 문장들을 함께 배울 수 있고 앱 내에 단어 사전까지 있는 만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600개의 레슨과 일상회화, 면접, 영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40여 개의 주제로 필요에 맞게 다양한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친구와 같이 연습할 수 있고 경쟁까지 할 수 있고 나만의 공부 방법을 친구들과 엘사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어 공부 친구 엘사와 함께 해보세요. 방금 필리핀 했으니까 아시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아시아 나라는 유럽보다 훨씬 쉬워요. 후딱 알아보자. 알려드릴 순서는 나라 이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 예를 들어서 코리아, Korean, Japan, Japanese, China, Chinese, Indonesia, Indonesian, Malaysia, Malaysian, Singapore, Singaporean, Mongolia, Mongolian. Easy 하죠? 근데 데이브, 태국 왜 안 했냐? 태국 조금 달라. 태국은 Thailand.
태국 사람은 Thai. 약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단어 줄이는 거임, 줄임말. He is from Thailand. She is Thai. 그거 알아? 호주 사람이랑 뉴질랜드 사람들은 약간 별명 같은 거 따로 있어요. 일단 호주는 Australia. 그리고 호주 사람은 Australian. Australia, Australian. 근데 그거 줄여서 Aussie라고 많이 해요. He is Aussie. She's Aussie. 그러니까 Australia, Australian, Aussie. 뉴질랜드는 New Zealand.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은 New Zealander. 하지만 뉴질랜드 사람 키위라고 많이 불러요. 키위. 먹는 키위 아니고 뉴질랜드 사람은 키위. New Zealand, New Zealander. 그리고 줄여서 키위. 벨기에. 벨기에 초콜릿, 와플, 맥주 많이 유명합니다. 근데 외국인한테 벨기에라고 하면 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벨기에 영어로 Belgium. 벨기에 Belgium. 그리고 벨기에 사람은 Belgian. Belgium, Belgian. 약간 비슷하지? He is from Belgium. She is Belgian. M-n. Belgium, Belgian. 빠르게 몇 개 더 알아봅시다. 노르웨이 영어로 Norway. 노르웨이 사람은 Norwegian. He is from Norway. She is Norwegian. 폴란드 영어로 Poland. 폴란드 사람은 Polish. She is from Poland. He is Polish. 멕시코는 Mexico. 멕시코 사람은 Mexican. Mexico, Mexican. 브라질은 비슷하게 Brazil. 그리고 브라질 사람은 Brazilian. Brazil, Brazilian. 마지막으로 이란 있잖아요. 이란 영어로 이란, 아이란, 이란, 아이란, 이란, 아이란. 사람마다 발음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란 사람은 Iranian이지만 Persian도 많이 해요. 이란 사람 Persian. 그러니까 He is Persian, She is Iranian. 똑같은 말이에요. Iran, Iranian, Persian. 좀 TMI지만 미국에서 제 베프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I miss you, Kabe. 네, 여러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더 많은 나라 하고 싶은데 나라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더 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더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And if your country wasn't included, I apologize. There were just way too many. 아무튼 오늘도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